가을 대전 특집 두 번째로 먹어볼 음식입니다. 아하. 살이 통통하게 오른 건 만 여성만 있는 게 아니죠. 아유. 네, 제철에 맞아 크고 통통하게 살이 올라 씹으면 씹을수록 달달하고 어이. 담백하고 고소함까지. 뭐야? 여보라! 이놈의 당장 소금불에 치직어라! 알쏘! 입안에서 펼쳐지는 태아 드라마 바로 태아입니다! 태아! 치직어라! 자, 사장님 다 먹습니다.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야, 십몇 년 만에 와가지고 다시 먹는다. 자, 새우 옵니다. 아, 사장님. 야! 와, 새우. 얘들이 싱싱해가지고. 야, 크다. 눈치 보여? 오우야, 미안해. 맛있게 먹을게. 싫어하지? 진짜 싫어. 딴 데보다 싫어하지? 아, 크다. 크잖아. 그리고 희한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좋은 게 실내가 아니라 약간 이 바람을 쐬면서 이렇게 전경을 보면서 먹으니까 오히려 좀 더 단련에 동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아, 뭔가 또 여유가 생기네, 마음에.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먹어봅시다. 오픈, 오픈. 오픈 멤비스. 아. 자, 머리 새우, 머리 버터구이를 저희가 해드릴 건데. 아, 대가리 튀김 진짜 맛있어요. 버터, 버터. 아, 맞아, 맞아. 내장 좋아하니까 또 아주. 좋아요. 이렇게 너무 많이 살을 하면은 머리가 맛없으니까 살을 좀 남겨서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렇게 모아주시면은 나중에. 살을 좀 쓰시는구나. 이게 지금 바로바로 이렇게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근데 얘 진짜 왜 이렇게 통통해? 근데 뜨거운데 기분이 좋아, 이 뜨거움은. 아, 톡톡톡톡, 진짜 덥다.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애들 아니야. 아, 야. 향 좋다. 좋다. 좋지? 향 좋지? 약간 꾸리꾸리한 냄새, 예? 꾸리꾸리 냄새. 자, 드셔봅시다. 예. 자, 이거 먹읍시다. 초장이지, 초장이지. 아, 초장에 한번. 저는 그냥 한번 나는 먹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찍을 거야. 네,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니, 아! 대하! 코미디언 먹방. 와, 달아. 달다. 달아. 달다. 와, 제철이네, 여러분. 다네요. 오? 아, 고맙다. 오. 아. 아, 진짜 새우 너무 담백해. 응, 맛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저는... 아, 근데 이거 살이 진짜. 오동통해. 어떻게 통통하지? 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친구들이랑 돈 모아가지고, 조개, 회 이런 거 사고, 그 다음에 꼭 이런 새우를 갖다가 샀었잖아요. 맞아. 노량진 진짜 많이 갔다 옛날에. 옛날 노량진, 우리가 기억하는 거지, 옛날 노량진. 그렇지. 좀 허름한데. 예, 요즘에는 이제 뭐 정리가 착 되고 너무 예쁜데. 야, 간장에다 찍어 먹으니까 또 맛있네. 간장에다가 찍어 먹으니까 이제 좀 짭짤한데 또 끝에 달달한 게 쫙 올라오는 이 새우맛이. 그러면 초고추장 한번 간장 한번 가야 돼. 와, 이거 간장에 한번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약간 좀 느끼하다 싶을 때는 이제 이거 양파 절임 이거 하나 딱 같이 먹어봐. 진짜 맛있다. 너무 잘 어울린다. 그렇지? 리프레시지? 아, 새콤이. 새콤이. 칠리소스. 형님들 칠리소스 한번 찍어 드셔보셔. 아, 기분 좋아. 고추만 말게. 그렇게 알고 있어. 이거지. 아, 이거다. 칠리소스. 칠레, 철레. 아, 이거다. 아, 칠리소스. 칠리, 철리. 요, 철리. 철리, 철리, 철리. Hello, 철리. Yeah. 철리, 철리, 철리. 아, 맛있다. 이제 색다르게 조금씩 맛 변화를 줄 때 베리에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니까 점점 곁들이고 싶어져.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또띠아 있으면 거기다가 새우 얹고 채소 조금 넣고 칠리소스 싹 해갖고 이렇게 한 입 먹으면. 맛있겠다. 그치? 어? 애기들 딱 입맛에 맞는 칠리소스. 달콤해. 아, 대가리 튀김! 아, 예. 아,
나왔습니다. 아, 뭐 고추도 들어가네 여기. 네, 매콤 매콤달콤하게 했습니다. 아, 네, 이거죠. 야, 너무 잘 구우셨는데. 네. 노릇노릇하게. 아유, 맛있겠다. 버터 진짜 노릇노릇하다. 와. 와, 아, 너무 바삭바삭. 와, 달콤 매콤. 이거 그냥 안 먹고 여기 껍데기 깎고 그래야 되잖아. 아, 예, 해 먹어야 돼. 들어야 되잖아 이거. 이렇게 먹잖아 이렇게. 그리고 어, 나 그렇게 안 먹는데 그냥 다 먹었는데. 이거 딱딱한데. 너 뿅 뿅. 자갈 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아, 선생님 눈은요? 먹어요. 눈은 한번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넌 맛있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너 행복해지고. 와, 지금 너무 맛있다. 미쳤다. 와, 나 이게 대가리 이렇게 먹는구나. 나 항상 이렇게 안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냥 먹었는데 너무 맛있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소주안주다. 버터라서 윤기가 잘 흐르는데 대가리 또 이렇게 속이 꽉 차 있잖아. 거기다가 청양고추 매콤하니 칼칼한 게 들어오니까 난 이 매콤함이 또 신의 한 수인 것 같은데. 야, 이게 과자 아니야? 와, 이게 진짜 새우깡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약간 새우과자야. 설탕처럼 약간 단맛이 좀 달라졌어. 어, 그죠? 마지막에 설탕을 쳐놓고. 와, 이게 마지막에 딱 그 단맛까지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왜 사장님이 몸통을 살짝 살을 더 섞어놓으라는 줄 알겠어요. 너무 바삭바삭하고 너무 부드러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버터 갖다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러려면 이거 복잡해지는데 이거. 여기다가 새우를 이렇게. 그렇지. 고추를 이렇게. 야, 그렇게 먹으면 약간 청양고추 치킨 있지. 어허허. 그런 느낌처럼. 형, 형님들 누나들 고추는 알지? 고추랑 같이 먹어야 돼. 고추랑 먹어야 돼. 그냥 이건 같이 먹어야 돼 그냥. 와! 이리 갖고 와, 이리 갖고 와. 어, 이리 와. 어, 임누아. 그러니까 이 고추를 새우에다가 싹 꽂아가지고. 와, 고추 언제 먹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잘 어울리지. 고추랑 잘 어울리지. 와, 이거 약간 청양고추 느낌 좀 나요. 그래서 하나만 먹어도 입안에 싹 가셔줘. 버터구이 맛들이 만드는데 이거. 이거 아. 외국인들 와가지고 이거 소개시켜주면 대박 날 것 같아. 버터구이 너무 좋아할 것 같지 않아? 관광버스 계속 와야지 그러면. 나 이미 들어올 거야 다. 아, 너무 칼칼해졌다. 우와, 그지?